뜨면서 스윙을 해야 되죠. 여기서 내가 뜨면서 스윙한 거랑 내가 떠서 스윙한 거랑 어차피 이거 스윙을 다 할 줄 알지? 어차피 뭐 때리는 건 다 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좀 더 강하게 때리는 팁 알려줄게요. 응?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왜냐면 이거를 하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거든. 가르쳐줄 게 없어 나는 그러면. 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상식을 좀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점프 스윙을 하죠. 점프 스윙을 하는데 우리가 나갈 때 이 스텝을 하면서 이 팔을 제끼고 가죠. 그러면 이 상태 이미 이건 제끼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뜨면서 스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참 커요. 떠서 스윙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떠서 쳐라 그래요. 점프를 내가 떠서 스윙이라고 그러죠. 그거랑 내가 몸을 뜨면서 스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프를 하면서 스윙한 거랑 점프를 하고 나서 스윙한 거랑 그게 틀려요. 왜냐면 이 타점이 내가 봤을 때 최정점이 있죠. 최정점의 스윙을 딱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윙을 이렇게 치면 최정점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죠. 이 백스윙 있잖아요. 이 백스윙을 하니까 내가 이 뜨면서 백스윙을 해야지 여기서 최정점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타점이 거기서 맞는데 내가 여기서 스윙을 하고 점프를 해서 스윙을 하면은 점프를 하면서 이 백스윙 하는 동안 공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최정점이 아니게 된 거야. 이해했어요? 이해 안 되세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안 됐죠? 예. 네. 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쳐야 될 타점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있잖아요. 내가 클리어 치는 타점에 스매치는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좀 더 높여서 치려면은 내가 최정점에서 이렇게 이건 떨어 내가 떠서 떨어지면서 스윙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내가 뜨면서 스윙을 해야 되죠. 여기서 내가 뜨면서 스윙한 거랑 내가 떠서 스윙한 거랑 그러면은 이 공이 내가 시선이 보이게 떨어지고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응? 그러면은 내 스윙 차점이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 그러면 네트에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최정점에 공이 날라와 보이면은 뜨면서 이 백스윙이 있기 때문에 이 백스윙 때문에 뜨면서 스윙을 해야지 최정점이 돼. 그러니까 내가 딱 했을 때 딱 뻗었어 일자인데 떠서 떨어지면은 이렇게 된다고. 자, 두 번째 이제 이 스윙에 대해 설명할 건데 이 스윙을 할 때 우리 하나 둘 셋으로 했을 때 저희 하나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른 코치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코치는 이 팔꿈치부터 나오라 그래요. 팔꿈치 한번 빼서 이렇게 스윙하라 그래요. 누구는 이게 일자대로 만들어라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스윙을 뒤로 빼라 그래요. 이 어깨를. 그러면 이 어깨가 나와 있고 팔꿈치가 뒤에 있어야 돼요. 야구 선수도 슬로우 모션 보면은 이 자세가 있죠. 보면은 그러면 아직도 지금 보면은 어깨가 앞에 있고 이 팔꿈치 아직도 뒤에 있어요. 공을 던지기 전까지 힘을 주는 게. 그럼 똑같아요. 내가 치고 있는 것도 여기서 내 어깨가 먼저 돌려주고 팔꿈치가 뒤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자 라켓 들어보고 그냥 그대로 돌려봅시다. 자 돌린 상태에서 내 이 몸하고 이 어깨하고 이 사이에 있는 근육 자기 왼손으로 눌려봐. 딱 들어간 움푹 파인 됐거든요. 그러면 이 팔꿈치 앞부 빼면은 이게 몰캉몰캉해요. 물렁물렁할 거야. 근데 이걸 내가 뒤로 약간 제껴보세요. 그럼 얘가 팽창해지거든요. 늘어나서. 그럼 얘가 깡깡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힘이 들어가고 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몸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어깨가 1번이고 팔꿈치 2번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스윙하게 되면요. 이 팔꿈치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스매싱 때릴 때 팔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팔 힘으로 때리는 거야. 팔 힘으로. 우리가 몸의 근육이 몸이 더 많잖아요. 여기 가슴 쪽에 있는 근육이랑 목, 승모근이랑 뭐 이게 날개뼈 있는 근육. 그러니까 이 근육을 좀 큰 거를 좀 써줘서 전달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팔꿈치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팔만 힘을 써요. 그럼 나중에 어디 아프면 여기 뒤에랑 팔꿈치랑 이 옆쪽이 아파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가
이 팔꿈치를 어깨를 한번 좀 뒤에서 있다가 가무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은 이 스윙을 천천히 보여주면은 하나하고 둘 했을 때 이 팔꿈치 하면서 이게 들려야겠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U자 돼서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N자. N자 그린다는 느낌으로 이 팔꿈치가 N자 그린다는데 이렇게 돼야겠죠. 이제 그리고 이렇게 나와야겠죠. 스윙. 재성이 형이나 재성이 형 그 사진 보면은 이렇게 제끼고 있다가 천천히 보면 이렇게 돼요. 팔꿈치가 앞에 나오지 않고 어깨보다 팔꿈치가 뒤에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게 두 번째야.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순번이 여기가 1번. 예? 지금 여기 썼던 게 1번이죠. 힘들어 했던 게.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이 돼요. 그리고 대부분 다 여기서 끝나버려요. 스윙이, 힘이, 전달이. 힘 전달이 여기서 끝나버려. 마지막 3번까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 근육까지. 그래서 이거 아웃이면 좋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1번, 2번, 3번 할 때까지 여기까지 힘이 전달이 쭉 돼줘야 돼요. 마지막까지 쭉 때려줘야 돼. 1번, 2번 하고 마지막 3번까지 요 힘까지 더 쭉 감아줘야 돼요. 동호인들, 막 에이저들, 20대 에이저들 막 스매시 때는 빵빵 때리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왜 가만히 서서 하는 줄 알아요? 얘들이 이걸 많이 써요. 요 손목 힘이 선수보다 약해요. 많이. 아무리 약하겠죠. 스매싱은 땅 때리면은 이 코르크가 찌그러져요. 뭐 초고속 카메라인가 그 슬로모션 보면은 딱 맞은 순간 이 공이 한번 찌그러졌다가 도저히 가면서 이게 점점 퍼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찌그러진 상태에서 오래 가야지 상대방한테 공이 좀 빨리 오겠죠. 이게 퍼져버리면 공기 저항 때문에 천천히 갈 거 아니야. 이걸 내가 오므라든 상태에서 더 좀 더 뻗어가려고 이 힘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칠 때 이 땅 지어진 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힘 전달해 주셔요. 세 가지 설명했어요. 첫 번째, 내가 뜨면서 스윙해야 된다. 떠서 스윙이 아니라 뜨면서 스윙이에요. 점프를 하면서 스윙. 두 번째는 이 어깨, 팔꿈치가 어깨가 약간 좀 뒤에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 스윙 끝까지 전달. 손목 힘까지. 아시겠죠? 자, 서서 스매시만 때려봅시다. 아까 계셨던 대로 들어갑시다.